9월에는 더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때 위안부가 약 천여 분 정도 됐었는데요. 그 중에 상당수가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었다고 합니다. 그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은 중국 전역에만 약 280여 개소, 그리고 동남아의 100여 개소, 남해의 10 개소, 사할린 10 개소 도합 약. 자, 오늘은 아바를 대신해서 팬플루트와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치키키타라는 곡의 음색을 전해드리겠습니다.